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색 먹방에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오늘 먹을 음식은요 바로 갸찌렁이입니다. 갸찌렁이. 갸찌렁이 뭔지 아시죠? 바다 낚시할 때 자주 쓰이는 제일 많이 쓰는 미끼 갸찌렁이. 우럭과 놀래미가 좋아하는 갸찌렁이. 그걸 과연 사람도 먹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는 갸찌렁이를 이용한 음식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사람들이 자주 애용해 먹는다고 합니다. 또 그쪽 나라에서는 이 갸찌렁이가 보양식이라고 하네요. 사람 몸에, 특히 남자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갸찌렁이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볼 텐데 생으로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갸찌렁이 전을 해서 먹어볼까 합니다. 아우 그래도 제가 갸찌렁이 냄새를 알아요. 갸찌렁이로 낚시를 해봐서 갸찌렁이 그 냄새를 알아서 굉장히 지금 이게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아직도 그런 의문이 들지만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맛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갸찌렁이를 이용해서 전을 만들어서 먹어볼 겁니다. 자, 그럼 갸찌렁이를 사러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갸찌렁이를 구매 완료했습니다. 갸찌렁이 5,000원에 갸찌렁이 맛있는 갸찌렁이 구매 완료했어요. 아주 맛있어 보이죠? 엄마, 엄마, 나 갸찌렁이 사왔어. 이거 먹으려고. 갸찌렁이 전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응? 갸찌렁이 먹어봤어? 응? 전 부쳐서 한번 먹어보는 거지. 좀 이따 부칠 테니까 한번 먹어봐. 안 먹어 나는. 이제 내가 준 건 안 먹는다고? 자 일단 이 갸찌렁이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뭐 이상한 거 붙어 있어서 먹을 만큼만 한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물로 한번 헹궈주고 다음에. 여기다가 굵은 소금을 쳐야 돼. 굵은 소금을 쳐서 세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갸찌렁이를 이렇게 놔두고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부침가루, 부침가루를 쉐기 쉐기 쉐기. 그냥 갸찌렁이만 먹으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에 당근을 또 채 썰어서 넣어줍니다. 양파도 넣어주고 파도 넣어주고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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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 기름을 넣고 넣어줍니다. 아 제가 맛을 좀 더하기 위해서 중간에 바지락도 좀 넣었어요. 얇게 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되어 있는 갸찌렁이, 갸찌렁이를 여기에 네, 이렇게 한 마리씩. 정말 갸찌렁이 전이에요. 냄새가 좀 야리꾸리한 것 같아.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갸찌렁이. 갸찌렁이 보이죠? 주작 없습니다. 갸찌렁이 보이죠? 왠지 갸찌렁이 있는 데를 잘 익혀야 될 것 같아.
아,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제가 좀 이거를 빠싹 익혀야겠다는 그런 일념에 좀 태웠는데 일단 냄새를 맡아볼게요. 아, 냄새는 일단 냄새는 괜찮은데 이게 맛이, 아, 맛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럼 빨리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줘봐야지. 엄마. 안 먹어. 나 아빠 먹으라게 나. 아니 만들었다고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어때? 제리 왔어 제리. 전 먹을래? 어? 전 먹을래? 어. 안 먹어. 네. 이상한 거 들었어. 싫어. 뭐 들었는데? 이상한 벌레 같은 거 들어있잖아. 개찌렁이 전이야. 개찌렁으로 전을 어떻게 만들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요. 자, 보시다시피 희귀 음식입니다. 아마 국내 최초일 거예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개찌렁이 먹방입니다. 개찌렁이 전 먹방입니다. 자, 비주얼은 괜찮아요.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를 좀 잘라가지고 제가 진짜 개찌렁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찌렁이 맞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주얼이 그래서 그렇지 맛은 그냥 전맛입니다. 근데 이게 개찌렁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자꾸 이게 헛구역질이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먹을 때 첫 맛이 약간 특유의 시큼한 맛이 있어요.
이게 개쩌렁이가 들어갔다는 걸 모르고 먹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조각. 다 먹습니다. 이게 비주얼이 그래서 그렇지 맛은 일반 전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